안녕하세요. 아토즈입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자, 칼라는 보트넥이고요. 안목은 거의 안 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민소매입니다. 민소매에 있어서 이 진동 깊이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요. 기본 민소매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겉옷으로 입을 때는. 겉옷으로 입을 때랑 안쪽에 입을 때랑 틀려요. 진동 깊이 파는 게.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DP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금 몸이 뒤로 젖혀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길이가 올라간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여기 지금 암홀 라인도 위쪽으로 많이 파였어요. 그래서 이게 파는 게 싫으시면 덜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지는 고무줄 바지로 제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0.2cm로 그 턱을 박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뒤쪽에는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엔 뒤는 없고 앞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밑에 폭이 일자 바지에서 약간 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쪽은 보면 거의 일자 바지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한 15도 각도로 서 있어서 여기는 지금 직선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쪽 팔은 발 이렇게 그 구부리는 상태로는 거의 통바지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실루엣 이따가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목도 트임을 할지 안 할지 목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전에 지금 이 바지는 지금 두 개가 그냥 다 올라갔거든요. 거기에서 크게 바지 통만 지금 조금 변형이 있을 것 같고, 바지 통 위쪽은 거의 같아요. 진행하는 게 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뒤판 원형입니다. 뒤판 원형 복사하셔서 준비하시고요. 자, 이거 원형을 복사하실 때는 이 기본 선이 다 있으셔야지 수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 라인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런 거꼭 지켜서 하세요. 이거 익으면, 손에 익숙해져서 익으면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쳐요. 그래서 기본 패턴을 나는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면 원형을 복사했다 그러면 기본 라인은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하셔야 됩니다. 배울 때는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잔소리하는 이유가 배울 때는 잘 배워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류학과 학생들이 혹시 들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잘 배워야 돼요. 처음에 잘못 배워놔서 그게 손에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못 고쳐요. 한 10번 진짜 100번이고 10번이고 노력을 해야지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처음에 배울 때 내가 지금 이거 안 하고 그냥 하더라 그러면은 지금 빨리 고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도 제대로 배웠구나 어디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을 복사하세요. 그러면 기본 라인은 말을 안 해도 이거 복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이 사람 어디서 그래도 제대로 배웠네 이 소리 들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잘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는 옆목은 제가 3cm만 팔게요. 3cm. 그 다음에, 자, 밑에 목은 1.5cm. 자, 2cm 파보겠습니다. 2cm. 작은 걸로 해도 괜찮겠네요. 작은 걸로 일단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동 깊이가 민소매는 겉에다 입는 민소매는 진동 깊이가 올라가요. 기본 이거는 기본이에요. 민소매다 겉에다 입는 거네 진동 깊이 올려야겠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안에다 입는 거는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안에다 입는 거는 보통은 이거보다 더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조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점프 수트라든지 이런 거는 내려진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에다 입는 거구나. 내려도 되겠구나. 그냥 입어도 되겠구나. 겉에다 입는 거네. 진동 기본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아, 이 옆에 요 라인은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시면 덜 파세요. 저는 지금 얘 기준으로 해서 파겠습니다. 자, 제가 2.5cm, 아, 3cm네요. 3cm 들어갈게요. 그리고 자, 이 진동 깊이는 얘는 적어도 2cm는 올려야 되고요. 많이 올리면 2.5cm는 올리면 되거든요. 지금 쟤는 거의 겨드랑이까지 딱 닿았어요. 물론 같은 그 사이즈를 저한테 맞는 거를 입었는지 그건 저는 알수 없습니다. 작은 걸 입었을 수도 있고 제 사이즈를 입었을 수도 있고 더큰걸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입은 건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겨드랑이에 깍 꼬이지 않게 팔을 내렸을 때 옷이 여기에 겨드랑이에 닿지 않을 정도로면 됩니다. 자, 제가 2.5cm를 올려보겠습니다. 2.5cm 올리시고, 이거는 지금 뒷판이거든요. 아품하고 뒤품은 많이 그 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그냥 쓰셔도 되는데, 뒷판은 이 라인을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앞판인 경우에는 지금, 그 소매 달리는 라인에서 조금 들어가 보이거든요. 민소매인 경우에는 뒷판은 조금 커도 괜찮고요. 더 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름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파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제가 1cm만 팔게요. 그리고 지금 6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3cm도 된 패턴이 뒤품이 약간 낙낙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1cm만 파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소매니까 1cm만 파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형 패턴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팔지 안 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저는 6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3cm의 뒤품을 준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셔서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포인트는 이렇게입니다. 세 개가 만나는 데를 찾으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여기 라인이 이상할 거거든요. 이거는 2차 패턴 컨트롤 할때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아, 품을 내고 할걸 그랬네요. 자, 품은 제가 2cm. 여기 겨드랑이가 얘가 품이 크면 여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민소매인 경우에 특히 겉에다 입는 거는 여기를 너무 많이 크지 않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1.5만 내줘 볼게요. 1.5 내고. 자, 지금 길이는 엉덩이 최대 돌출점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제가 58cm를 하겠습니다. 58도 사실은 약간 긴 느낌이에요. 샘플보다. 58cm. 자, 이거 그대로. 아,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릴게요. 이렇게 내리면 사이즈가 조금 틀려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저게 밑에가 약간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 2cm를 내줄게요. 내고, 얘랑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0.5cm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를 제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안갈 수도 있어요. 여기 품이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안 갑니다. 여기만큼이 수평으로 된 선이 써질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나내 패턴 왜 이상하지?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앞판 가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뒷판이 다 보였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자, 뒷판, 안 보이셨으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안 보이셨으면, 앞판 할때잘 보세요. 자, 여기가, 자, 옆선부터 키워볼게요. 옆선이, 제가 재보면, 자, 38.2cm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38.2cm 늘리고, 38.2cm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 1.5cm를 키웠습니다. 1.5 키워주고 옆에 2cm 내시고 그 다음에 자 진동 깊이 2.5cm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밑단 1.5cm 처진 분 내주시고 곡자로 자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0.5cm 아예 올려서 할게요. 올려서 이렇게 그리시고 역선하고 이게 보이시나요? 역선하고 연결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옆목은 제가 3cm를 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 안 보였을까봐 좀 걱정되네요. 3cm 그 다음에 아랫목은 얘가 약간 보드넥이거든요. 안 파고 그냥 진행을 할게요. 1cm 정도만 내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어깨는 뒤에 어깨를 재서 앞판에다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앞판에 자 6.3cm 여기에서 6.3cm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앞판은 앞품은 요걸 그냥 쓰셔도 되고요. 얘를 조금 들여 넣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어깨가 지금 여기라서 요 정도로 그냥 그려도 될 것 같거든요. 자, 만약에 뒷판 1cm 깎아서 앞판도 1cm 깎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자, 이 선은 앞판의 품이 문제가 돼서 줄이고 늘릴 때 이 선을 그려서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어깨가 품보다 어깨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거를 그려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이거를 안 그려도 참 안 그려도 지장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랑 크게 지장이 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두 번에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 품이 이거에 비해서 여기 품이 크면 여기 수평선으로 이렇게 있는 게 써져요. 그래서 여기를 두 번에 연결하겠습니다. 한 번에 연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에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잘라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는 골선 여기는 이렇게 자 앞에는 얘는 인바이어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뒤에는 라인을 하나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제가 그냥 보기에는 트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재셔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도 자 26.5 곱하기 2를 하면 62 자 52 53 정도 나오거든요. 제 머리다 그러면은 그냥 해도 괜찮은데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자 여기를 9cm를 제가 내려서 트임을 할게요. 이렇게 조금 불안할 때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셔서 여기가 밑에 목이 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앞목에서 목 파임 여유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임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 절개선 여기 자 이렇게 이거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다음에 자 여기 이거 그리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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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바지 들어가겠습니다.
바지 진행할게요. 자, 이거 바지 지금 원형입니다. 가운데 자르시고요. 이거 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앞전에 했던 거 바지보다 조금 커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지금 중심선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접어놓은 선이고요. 이렇게 기본 선 그려놓고 하세요. 그냥 하시면 이거 패턴 빵점이에요. 저는 점수 하나도 안 주고 싶은.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가 지금 밑에도 조금 폭이 있고 위에도 지금 고무줄이라 다 늘려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좀 볼게요. 이거는 잠시만요. 얘는 지금 작은 사이즈라 허리 둘레 92, 91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큰 사이즈네요. 잠시만요. 얘가 지금 100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게 오래전에 그려놨던 거라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변형하겠습니다. 자, 여기 얘 지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가 지금 2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5보다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 지금 고무줄이라서 허리가 밴드라서 25cm는 더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25는 돼야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그 플레어 이 분이 얘 그 밑단이 폭이 앞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수직으로 내리셔도 그닥 나쁘지는 않은데, 수직으로 다 내리는 것보다 약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금 줄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품은 다른 거보다 얘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앞전에 했던 거보다. 제가 3cm만 키울게요. 자, 그래서 양쪽으로 1.5cm 풀칠해서 자, 이렇게 해서 풀칠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밑에까지 같이 내세요. 밑에도 같이 커지는 거라 실루엣에 따라서 밑에를 키우기도 하고 그냥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단 그려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한 판에 지금 3cm가 커졌고 얘가 3이니까 3, 4, 12, 전체 12cm가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 나서요. 여기 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제가 여기 얘부터 좀 키워볼게요. 자, 얘를 수직으로 일단 좀 내려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내리면, 잠시만요. 여기가, 자, 14.4cm 이렇게 해서 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네요. 14.4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14.4cm 자, 두 개 연결. 여기만 이렇게 해서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얘를 그냥 다 쏘면 되는 건지 조금 줄여도 될지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얘 지금 다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만 줄일게요. 자, 여기에서 3cm만 줄여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제가 이거를 3cm면 네, 2.5cm가 키워지는 거거든요. 2.5cm를 이렇게 해서 키울게요. 앞쪽에 2.5cm 키워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미리 길이를 좀 밑으로 내리셔야겠죠? 얘가 조금 많이 내려졌네요. 자, 2.5cm를 제가 내려볼게요. 내리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좀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거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산 냉단분도, 자, 요것도 그려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자, 산 냉단분을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네. 산 냉단분이 지금 4.3cm 정도 되거든요. 네, 1.5 정도만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랑 연결할게요. 자, 이거 연결하실 때 이렇게 연결하고 앞전에 거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얘를 줄이거나 얘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엉덩이하고 연결하세요. 자, 얘도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약간 튀어나와서 제가 이거를 줄일게요. 이게 이제 프로포션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0.5cm가 줄어졌거든요. 여기도 제가 0.5cm를 칠게요. 같이 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를 재시면 여기까지 26이 나와요. 여기 1cm 나온 데까지. 이거는 제가 다 쓸게요. 그렇게 하고, 자, 이거를, 여기가 지금 너무 타이트해서 여기를 더 벌리면, 벌려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안 나오면 여기 위에를 앞전에 했던 것처럼 더 벌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얘를 제가 직각으로 그냥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리면 지금 28.5cm가 나와요. 그러면 충분히 그 입고 벗기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 0.5만 그래도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0.5cm 올려서, 아,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 2cm 내리고 0.5cm 올려서 밴드분 반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판. 이 둘레가 엉덩이 둘레는 넘어야 됩니다. 지금 28이면 48에 32, 113, 112cm가 나오거든요. 428, 112cm. 그래서 충분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뒷판. 앞판을 해놓으면 뒷판은 쉽게 진행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선 그리는 것도 처음에 이렇게 안 배웠으면 그게 손에 익었으면 고치기 힘들어요, 벌써. 본인이 진짜 이건 진짜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딱 맘먹고 고치지 않는 이상은
진짜 힘들어요. 학교에서 이거 안 그리고 그냥 하잖아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 패턴 어디서 배웠냐고 나올 정도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학교에서는. 저도 그랬으니까 저 배울 때도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이거 석사 때 이렇게 안 해가지고 그때 한번 혼나가지고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저도 그래서 고쳤어요. 자, 여기 똑같이 1.5cm 여기 붙이시고 자 여기가 허리둘레선이 안 나오면 여기는 1.5 여기는 더 이렇게 벌리시면 되세요. 되셨죠? 자 저는 나와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고치려고 안 하면 소용없어요. 얘기해도 본인이 고치려고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시고 허리둘레 안 나오면 여기 벌리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앞판하고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2.5cm를 여기를 벌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세요. 나중에 프로포션 안 맞아서 수정하더라도 자 이렇게 하시고 옆라인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자 허리 연결하시고 2cm 허리 쳐주고 되셨죠? 그 다음에 1.5cm 자 산 냉단분 1.5cm 내주고 그 다음에 미들 길이는 네, 2.5cm를 내렸네요. 자 2.5cm 내려주고요. 이거를 자 이거 연결해서 이거랑 연결 되셨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하신 다음에 S모드로 연결하시고 나중에 이 길이 좀 재보세요. 틀릴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자 이렇게 하시고 이 길이를 제가 재볼게요. 자 25cm 앞판에 이거랑 길이 맞춰보세요. 네 딱 맞네요. 자 25cm 그 다음에 여기가 엉덩이 둘레선이랑 얘랑 연결을 해보세요. 얘는 괜찮네요. 뒷판은 네, 여기가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면 아까처럼 줄이셔야 됩니다. 앞판처럼 자 여기가 재면 자 요 선을 엉덩이 선을 직선으로 쭉 올리세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재면 26.5cm가 나오거든요. 26.5 네 이렇게 하시고 28cm 26.5 그러면 5, 8, 9, 14 54.5거든요 그럼 벌써 100이 넘어서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중심입니다. 얘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자 주머니 하실 거면 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고무줄이라서 7cm 내려올 거고요. 네, 보이시나요? 네, 16cm 얘랑 연결, 곡자로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29cm 내려오시고 엉덩이 둘레선 기준으로 여기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18cm 직선으로 그리시고 여기는 보통 1.5cm 정도 내려가서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가 많거든요.
여기 국으로 여기 1.5cm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얘랑 라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커팅 라인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일단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벨트는 얘 재서 곱하기 2 시접분 2cm 해서 만들어서 자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